출근했다가 집에 와가지고 또 청소해야 돼. 근데 안 하면 안 돼. 왜냐면 할 시간이었어. 3일 남았어. 막 바로 오시니까. 맞아, 맞아. 저거 그냥 버릴까 생각 중이에요. 그럼 저거를 빼게 되면 책을 다 빼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책을 빼면서 이거는 굳이 보관할 책이 아니다 싶은 걸 한번 분류하는 방법도 있죠. 그리고 이것도 버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둘이서. 네. 애매하지만 버리기도 너무 깨끗한 수납장. 멀쩡한데 버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저거를 버릴까 봐. 저거를 뭐? 책장이 오니까. 아, 이게 원래 장난감 수납함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래 다 여기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이제는 안 쓰일 것 같아요. 만약 책을 빼면. 책을 빼면 만약에 이게 여기로 들어가면 완전 깔끔해지긴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은 굳이 버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필요가 없을 거예요. 맞아, 맞아. 책장 오면 책 다 빼고 장난감 위주로 저 안에. 그러면 책장이 곧 온다 했잖아요. 4일 뒤에 와요. 네, 그러면은 책을 빼놓을까요? 미리 빼놓으세요. 아, 그것도 그렇죠? 이제 저렇게 종류별로 놓은 거야, 저거는. 네. 저게 이제 나중에 책장 오면 같이 들어갈 이렇게 거잖아요. 들어가. 네. 지금 얘도 어떻게 이렇게 종류로 돼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빼놓고 지금 여기도 종류별로 그거를 선택하고 계세요. 저 같으면은 지금 안방에 붙박이장에 무조건 이불을 넣고요. 제가 그러면 높은 쪽에 옷을 빼고 거기다가 이불을 넣어볼까요? 베개도 생각보다 회전을 빨리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베개가 내 머리에 맞는 것만 될걸요? 맞아요. 아. 그래서 봐봐, 많이 낡았잖아요 보면. 그쵸, 그쵸, 그쵸. 버려도 돼요 이거. 지금 이 이불들이 애기 자주 쓰는 이불인가요, 그러면? 네, 여기 넣어놓은 게 한번 토하면은 바로 바꿀 것 같아요. 아플 때 여기 그 애기 이불? 네, 네, 애기가 이 정도면은 토했을 때도 이 사람 거 이거 버릴까 이제? 이제 나 놓아주자. 아니, 버려야지. 아, 뭐 해야 되지? 아, 갖다 드렸고 체크해야지, 체크. 책 옆에 쌓아놓는 거 하세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니 이게 이걸 어디다 쌓아야 되는지. 여기다 넣어놔, 여기다. 미리 해놓는 게 맞아 사실. 근데 종류가 너무 많아. 엄청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게요. 책장이 오잖아요. 그럼 그 책장에 이 책이 얼마큼 들어간지도 계산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때쯤 또 고민해야 돼요. 여기 단순하게 그냥 종류별로만 분류해놓으세요. 임산부들의 필수템 이런 것도 되게 비싸요. 이것도 한 6만 원? 와, 버릴까 그냥. 나중에 둘째 때 쓸지 그거 때문에 고민인 거잖아요. 네, 아 근데 또 어디 들어가지도 않아요. 걔가 또 길고. 근데 때가 많이 꼈어요. 그냥 오늘 버릴게요. 이 정도는 버려질 것 같아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네, 고민을 진짜 계속했지만. 네요. 피곤하시구나. 오늘 아침에 커피 한 5잔 먹었다며요. 커피 5잔 먹고 이제 시원해. 계속 먹어도 오늘 비타민을 별로 안 먹은 거 아니에요? 진짜 안 먹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발등에 불 떨어진 것 중 하나가 이 플라스 깨진 거 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보면 애들한테 위험하잖아요. 맞아요. 이걸 버리는 거죠. 이 베개는 뭐예요? 아, 누워보고 안 쓴 거예요. 여기 뭔가 더러우면 썼던 거고. 아, 그냥 버릴까? 버리죠, 버리죠. 무슨 말이야? 베개 저기 맞다. 아, 근데 진짜 거의 한 권도 안 빼고 나 좋아하는 책이야. 얘기가요? 네. 뭐 이런 거는 이런 거 버려야겠다. 좋다, 좋다. 이거 얘기 옷이 이거 지금 입을 쓰는 거예요? 둘째 옷인데. 네. 그래서 다 버리고 있거든요, 애기 옷을. 네. 근데 얘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잖아요. 아, 이거는 그래서 둘째 나오면 무조건 입힐 거라서. 이거 비싼 거 걸어가지고. 아, 이게 더 비싼 거 진짜 이거. 아, 이것도 엄청 비싼 거. 여기 1차로 정리한 다음에요. 책장 위치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죠. 네. 이? 아, 이거 엄마 거다. 내 옷이었어. 이거 진짜 많이 찾고있었는데 여기 있었어. 여기 나왔다. 내가 작년 내내 찾았거든? 이건 어디 있었던 거야? 아, 책장을 네. 책장을 이쪽으로 한 게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폭이 길지가 않아서. 지금 여기 다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죠? 이 차도. 네, 여기 안에서. 여기 A4 용지 저희 컴퓨터 쪽으로 가져가요. 네. 혹시 짜장면 같은 거 잘 드세요? 아우, 전 다 먹습니다. 아, 그래요? 안 좋아하세요? 중식 안 좋아하시는데. 짜장면을 좋아해서 짬뽕을 그냥 같이. 잘 짜장면 맛있어요.
어, 그럼 간짜장 먹겠습니다. 와, 이거 지금 애기가 할 수 있나요? 조금 크면 해요. 내년 조금 있으면 할 거예요. 아, 그래요? 제가 선물 받은 거라서. 오, 이거 그러면 저기 안에 두시는 건 어때요? 좋아요. 아직 안 들어요. 아직 안 크니까. 오, 그거 괜찮네. 수납장. 대용으로. 딱 들어가네요. 오, 이렇게 너무 깨끗하다. 바쁘신가요? 안 바빠요, 전혀. 선생님이 해야 될 게 생겼습니다. 네. 하나씩 빼서 안 쓰인다 싶은 거는 네. 네. 그런 거를 하나씩 다 빼보세요. 네. 요거 긴 거예요? 네네. 아끼다가 사이즈가 작아버렸어요. 아끼다 똥대입니다. 똥까지는 안 되고요. 아. 둘째용. 둘째용 뺄게요. 네. 그런 것도 다 구별하세요. 아, 이것도 버릴까 지금 너무 고민 중인 게 많아요. 고민 되는 거 빼세요. 아, 100이다. 100. 100은 버리면 안 돼. 한 번씩 빨아야겠어. 하고 계세요? 네. 아, 이거 여기 있었다. 다 버리자, 싹. 여기를 웬만하면 빼서 애기 관련된 장난감에 그런 걸 줄게요. 로션이 여기 있었어. 혹시 예쁜게 지났나요? 1년 남았어요. 어, 다행이다. 밖에 줄 테니까 쓰세요. 네. 이거 다 버리고. 이거 선생님 산 화장품이에요? 어머, 웬일이야. 여긴지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럼 위치를, 요거 어디 가야겠어요, 이제? 이거 저기요, 팬트리요. 안 되면 화장대 근처. 이거 근데 좀 많이 산 거 같지 않아요? 아, 이게 엄마 홈쇼핑에서 네. 세트로 사서 주신 거예요. 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빼가지고. 아, 다행히도 유통해야지. 또 박스채로 들어가면 모르니까. 아, 다행이다. 안 그래도 없었는데. 또 요런 거 해놓는데 이제 화장품 점점 안 사고. 어, 그쵸, 그쵸. 와, 대박이다. 큰일 났어. 안 그래도 없어서 있는 거 완전 파서 쓰고 있었거든요. 네. 아, 그럼 잘 됐네. 그래서 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상상도 못했어. 네. 가져가세요. 미치를 만들어 보세요. 이거 비싼 가방 이거는 옷걸이에 그렇게 걸면은 너무 비싼 거라서 아니 옷걸이에 그렇게 비싸서 못 입겠다고요? 비싼 걸수록 자주 입어줘야 돼요. 맞아요. 저 치마에 다 입으려고 했는데 싼 거를 자주 입지 마시고요. 싼 거 자주 입어요. 오, 액자까지 올라왔어. 오, 진짜네? 우리 신혼 때 이후로 처음 올라왔다. 맨날 박혀있었는데. 선생님 이제 가방 넣을 거거든요? 네. 막 늘상 매는 거 딱 정해져 있잖아요. 세 개만. 세 개? 오케이. 그럼 세 개 빼고 안 매는 거 붙여주세요. 이 가방은 택도 안 뗐는데요? 이거는 마감 세일인가로 9,000원인가 해서 맬 거예요? 9,000원짜리에서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정 안 맬 것 같은데. 안 매요. 앞으로 세대 안 맬 거니까 빼죠. 요거 이제 매는 거죠? 네네네. 어, 요것도 뭐가 많다. 안에 빼고 주세요, 이거. 근데 원래 다 자주 매는 가방도 다 빼서 옮기나요? 와이프는 어떻게 하세요? 저 와이프는 딱 자주 매는 막 한두 개만 짐이 좀 들어가 있고. 그쵸. 가방을 보면은 이게 좀 정리가 어려워하는 분들은 가방에 물건을 다 넣어놔요. 저 가방 또 맬 거니까 거기 넣어놓고. 아, 나 전 다 있어요. 똑같은게 립스틱도 다 모든 데 다 들어가 있고. 정리를 잘 하실 거면 한 번 다 뺄게요. 네, 네, 자주 매는 한두 개만 넣어놓으세요. 지금 딱 가방은 이렇게 들어왔어요. 어, 네. 있으세요? 네. 아무데나 그냥 저기다 붙여볼까? 티라노사우루스 나왔네. 여기 앞에. 오, 갑자기 보였어. 보였어. 보였어.